ユウスケ、リハビリしてる時に、なんか変な感じがしたんだ。先生に話したら、もう一回検査することになって。そしたらさ、思ってたより良くないことが分かって。だからって、サッカーができなくなるわけじゃないんだ。ただ、プロとしてやっていくには難しいみたいで。俺、京介と一緒に、世界最強の双子アイドルになりたいんだ。俺たち以上に息ぴったりなユニットって、いないと思うぜ。よろしくな、監督。아오이 유스케, 전직 프로축구선수 출신으로 나이는 18살, 멘탈 속성의 아이돌입니다. 전직 축구선수라 그런지 프로듀서를 감독이라고 부르며 대화 중 중간중간에 축구에 관련된 대사가 많습니다. 같은 전직 선수이자 유닛 동료인 아오이 쿄스케의 쌍둥이 형으로 타시리즈에 있는 다른 쌍둥이 아이돌인 후타미 아미마미, 히사카 나기 하야테, 오사키 텐카 아마나 같은 쌍둥이 아이돌이자 유닛으로 아오이 형제 역시 일란성 쌍둥이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는 쌍둥이 형제입니다. 스토리상 일랑성 쌍둥이로 둘은 외형상 거의 구분하기 힘들며 작정하고 장난을 치면 구분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외형적인 구분 방법은 바라보는 방향에서 바보털 방향이 오른쪽이면 유스케이며 평소 큐스케는 안경을 끼고 있기에 쉽게 구별이 가능한 편. 덧붙여 큐스케와 달리 왼손잡이입니다. 전직 고교생 축구선수였지만 부상으로 인해 더 이상 필드에서 뛸 수 없다는 판정을 받게 되고 선수 생활을 그만두려고 마음을 정했을 때 병원에서 우연히 만난 프로듀서에게 아이돌 세계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스테이지도 필드랑 같은 거구나 하는 마음을 품게 되며 같이 아이돌로 전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둘 다 기본적으로 운동을 해왔던 친구들이라 활기차고 긍정적인 면을 보이지만 동생인 키오스케는 신중한 성격인 것에 비해 형인 키오스케는 좀 더 낙천적이고 순진난만한 편으로 생각보다는 행동이 먼저 나서는 행동파, 거기다 대부분의 장난을 생각해내는 건 유스케 쪽이라고 합니다. 천진난만한 성격으로 인해 나이 어린 애들하고도 친화력이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거기다 행동도 꽤 덜렁대는 편이지라 오히려 동생 키오스케가 유스케를 챙겨주는 편이라고 하네요. 그럼에도 키오스케는 유스케에게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 키오스케는 너무 신중한 편이라 깊은 고민에 빠지면 잘 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낙천적이지만 밝은 유스케가 그런 키오스케를 잘 이끌어준다고 합니다. 덜렁이의 장난 넘치는 형이긴 해도 진지하게 동생을 이끌 때는 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네요. 이런 성격은 다른 아이돌 동료들하고도 친화력 있게 잘 지내는 원동력이 되며 활동도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가끔 다른 패턴의 댄스 동작을 동료들에게 제안하기도 한답니다. 아무리 부상을 당했다고 해도 전직 축구선수답게 높은 신체 능력을 잘 살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작중에서도 높은 신체 능력과 댄스 실력을 가지고 있어 그 능력을 구사해 멋진 댄스 실력과 그에 어울리는 비주얼적으로 완벽한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특히 같은 형제인 키오스케하고는 오랫동안 합을 맞춰서 그런지 둘의 무대 퍼포먼스는 호흡이 잘 맞는다고 하죠. 물론 부상으로 은퇴했다고 해서 축구를 아예 그만둔 것은 아닌데 풀타임은 힘들더라도 취미로 축구를 즐기고 있으며 가끔 프로듀서랑 러닝을 한다고도 합니다. 쿄스케의 말에 의하면 주말에도 가만히 있지 못할 정도로 운동을 좋아하며 거의 쉬는 날에는 밖에서 운동을 즐겨한다고 합니다. 이런 운동을 좋아하는 성격 덕분인지 신체 능력은 피지컬 속성 멤버들만큼 좋다고 하네요. 다만 밝고 활발하며 낙천적인 성격으로 인해 멘탈 쪽에 배치된 것으로 보이네요. 유스케, 즉 이 둘이 아이돌이 되는 이유는 좀 슬프면서도 어떻게 보면 감동적인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두 사람이 아이돌이 된 이유는 유스케의 부상, 과거 쿄스케와 함께 프로팀에서 고등학생 쌍둥이 축구선수로 활약하고 있었으나 시합 도중 무릎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은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시합은 비가 내리는 필드에서 생긴 부상이었는데 애니에서의 묘사를 보면 꽤 무리한 플레이를 하던 중 무릎을 다치고 그대로 퇴장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이번 생활을 시작하며 빠르게 필드에 복귀하기 위해 치료와 재활 치료를 시작. 다행히 전직 선수기도 하고 신체가 운동을 하기 적합했기에 재활은 순조로웠지만 부상으로 인해서 해외 진출은 물론 여러가지 면에서 유스케는 팀에서 거의 제명당한 듯한 묘사가 에피소드 제로 내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그로 인해 쿄스케는 더욱 죄책감이 시달려가죠. 이런 쿄스케의 묘사와 이야기는 후에 쿄스케 설명에서 마저 하도록 하고 유스케로 돌아와서 평소처럼 재활 치료를 하며 애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던 일상을 보내던 중 우연히 병원에 온 프로듀서와 유스케를 보고 관심이 가게 되며 둘의 인연이 시작됩니다. 웹게임 요소는 갑자기 찾아간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애니와 에피소드 제로는 프로듀서와 건강에 대한 계기로 병원에 가게 되면서 만나게 되죠. 애니에서는 맹장, 제로에서는 건강검진 중 만나게 되는데 어떤 상황이든 프로듀서는 병 하나를 일단 달고 있는 상태라 그 뒤로 병원에서 자주 만나 놀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며 세 사람은 인연을 쌓아가게 됩니다. 애니에서는 유스케랑 쿄스케가 선수인 건 몰랐지만 제로에서는 유스케가 선수인 것을 알고 대화를 하기 위해 접근했으며 프로듀서는 두 사람한테 아이돌이라는 세계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며 유스케가 점점 그 세계에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마치 필드랑 스테이지는 똑같다는 것 같다면서 그 마음을 감지하고 스카우트를 제안했지만 유스케는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밖에 모르는 축구바보였기에 스카우트 제의를 거절하고 몸이 회복되면 바로 키오스케랑 다시 필드에 복귀하기로 했지만
신은 참 불공평한 존재였습니다. 애니에서의 묘사를 보면 재활 중 무언가 이상함을 눈치챈 유스케는 재검사를 의뢰했고 검사 결과는 생각했던 것보다 사태는 심각했던 모양입니다. 운동을 아예 못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선수활동은 힘들 것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죠. 평소 밝고 낙천적인 유스케지만 이때의 모습은 진짜 평소의 유스케가 맞아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로 인해 둘 사이의 골은 깊어지고 유스케마저 선수를 그만두겠다고 말해버리고 싸우고 맙니다. 서로 과거를 회상하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때 프로듀서의 스커트 제안이 떠오른 유스케. 그 제안이 아직 유효한지 묻자 프로듀서는 물론이라고 답하고 유스케는 결심한 듯 큐스케를 찾기 위해 병원을 빠져나갑니다. 노후진 감염과에서 큐스케를 찾은 유스케는 병원 검사를 받은 뒤에 느낀 자신의 감정을 털어내면서 동시에 새롭게 찾은 또 다른 길을 말해주며 같이 아이돌을 하자는 말을 합니다. 큐스케 역시 둘이라면 어디서든지 최강이 될 것이라고 마음을 품게 되었고 유스케의 말을 받아들이며 공식적으로 선수생활 은퇴를 결정하고 사이코프로 역전하고 아이돌 계약을 맺게 되며 필드에서 스테이지로 무대 장소는 옮겨지게 됩니다. 축구바보 유스케의 담당 성우님으로는 키쿠치 타케루씨로 소속은 위닐라인 소속이십니다. 2015년 어뮤즈먼트 종합학원 졸업 후 현 소속사인 위닐라인의 준소속 성우로서 활동을 시작. 당시 준소속이 되면서 아오이 유스케로서 첫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더블N에서는 유스케가 더 빨리 태어난 형인 설정이지만 실제 큐스케를 맡고 계시는 야마야 요시타카씨가 3살 더 많은 영상자이자 동시에 한때는 사무소 직속 선후배 관계였다고 합니다. 현재 요시타카씨는 퍼스트 윈드 프로덕션에서 활동하고 계시지만 타케루씨가 처음 소속사에 배정되었을 때는 친한 친구처럼 잘 대해주셨다고 합니다. 거기다 같은 시리즈의 동료이자 형제 역할이 되기도 하셨으니 현재까지도 더욱 말이죠. 요시타카씨보다 어리며 동시에 사이마스 팀 내에서도 막내 라인 포지션. 사실 생년월일로 따지면 하야토역의 치바 효야씨가 더욱 막내지만 더욱 어린 외모와 나이랑 갭을 보여주는 귀여운 목소리로 인해 팀은 물론 팬들 사이에서도 막내 취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거기다 대부분 맡아오신 이 배역들이 소년 캐릭터들이 중심이죠. 그런 취급과 막내인 포지션을 한 번에 무시할 정도의 재능이 있는데 바로 댄스. 이전부터 댄스가 취미이자 특기였을 정도로 실력이 좋으신데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춤 퍼포먼스는 매끄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유스케랑 일치되는 부분. 다만 유스케랑 다르게 소심하고 내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매사에 성격이 많이 진지하신 분입니다. 유스케의 노래로는 아이돌 마스터 사이드의 오리지널 피셔스 구탄의 월드 위드 앰비션즈를 불렀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며 밝고 천진난만 성격에 어울리는 경쾌하며 통통 튀는 비트의 노래로 마치 유스케가 축구를 하는 모습을 떠오르게 해주는 축구 노래입니다. 전체적으로 가사 속에는 축구 용어와 축구를 하는 듯한 묘사가 잔뜩 들어간 축구 노래. 거기다 유스케의 성격처럼 본능적이며 충동적으로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앞서 나가며 필드를 명석하게 간파하다기보다는 여태까지 배워온 기술을 이용해 모든 행동을 본능에 맡기고 달려나가 골을 넣는 유스케가 생각나게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러면서 혼자 개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 본능적인 플레이를 하되 등을 맡길 수 있는 파트너를 언급하는 내용도 들어있는데 이는 동생인 키오스케를 생각나게 해줍니다. 혼자 달려나가도 뚫을 수 없는 디펜스 라인이 있는 법. 그 라인을 같이라면 뚫을 수 있으며 같이 있으면 어떤 상대든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가사 중 싱크로나 등을 맡길 수 있는 동료 등 누군가를 의미하는 가사는 키오스케를 의미하고 있죠. 둘이서 항상 무적 최강의 쌍둥이가 되자고 했던 만큼 어울리는 가사입니다. 그럼에도 최강의 자리는 아무한테도 양보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노래의 제목 월드 위드 앰비션스랑 어울리는 부분인데 이는 번역하면 전 세계적인 야망, 즉 둘이서 함께라도 야망은 누구보다 크다는 유스케적인 참 재밌는 발상의 제목이자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유스케랑 같이 큐스케의 노래 제목에는 W가 앞에 들어가 있고 이는 유닛 더블을 상징하며 두 사람의 노래다 같은 작사가 작곡 편곡가인 마치 유에이씨랑 와타나베 카즈노리씨가 담당하셨습니다. 오늘은 전직 프로축구 선수 유스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평소 성격은 진짜 어린아이처럼 낙천적이고 천진난만하지만 애니에서 축구를 못하게 된다고 했을 때 모습은 진짜 엄청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사이마스가 모두 이유가 있으며 각자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있지만 쭉 가던 꿈을 어느 날 기점으로 영원히 갈 수 없게 된 멤버들도 참 다양하게 있죠. 그중 한 명이 유스케며 그 진단을 받았을 때 심정은 얼마나 충격이었을지 감이 안 오네요. 그럼에도 지금은 최강의 쌍둥이 아이돌로서 밝게 활동하는 모습은 정말 최강의 아이돌이 아닐까 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